배부르다. 커피 좀 먹을까? 아니 이거를 안돼 흰색 옷인데. 뭐야? 아니 여기는 또 언제 흘렸어? 아니 여러분 이거 저만이래요? 저는 꼭 흰색 옷만 입으면 이렇게 국물을 흘려가지고 꼭 버리게 돼요. 그래서 집에 흰색 옷에 얼룩 묻은 게 너무 많아서. 아니 이거 다 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디를 갔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얼룩엔 얼룩. 안녕하세요. 아, 예. 선생님, 제가 그 옷에 커피를 먹다가 쏟아가지고 아, 혹시 염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천연 염색에 대해 알아보다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이렇게 얼룩진 거는 다른 색으로 좀 더 예쁜 색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한번 네. 바꿔볼까요? 네. 일반 염색과 천연 염색이 그 염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일반 염색이라는 거는 색소를 그냥 물에 풀어서 염색하면 뭐 다 잘 돼요. 근데 이제 천연 염색은 재료에 따라 발효시켜서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즙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염색 방식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네, 네. 노랑은 치자, 빨강은 소모, 그 다음에 파랑은 쪽이라는 거로 할 거예요. 이거 한 두 숟가락 넣어서 먼저 녹일게요.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양쪽 끝을 펼쳐잡고 앞으로 당기면서 염색하는 방법이 너비하죠. 과정이 조금 단축돼서 짧게 나오지만 네.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되게 정성이 많이 네, 들어가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께 배운 천연 염색을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커피 묻은 이 콜라티가 재질이 폴리래요, 폴리. 소목,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염색을 해볼까 합니다. 색깔이 좀 더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 매염 작업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고기에다가 잘 갑니다. 감과 색깔 예쁘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골고루 되게 염색이 잘 예쁘게 됐으면 좋겠네요. 섬뜩 솜짓. 이게 이 재질에 따라서도 또 염색되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완성! 커피 자국 안 보이죠? 묻혔어. 한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짜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마 소재의 셔츠를 준비했는데요. 이 마 소재의 셔츠는 제가 쪽을 이용해서 한번 천연 염색을 해볼 거예요. 쪽은 환원염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를 염색을 하려면 수용성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발효하는 게 수용성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휘저으면 산소가 들어가서 색깔이 얼룩이 될 수가 있대요.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짜고 산소에 닿으면 점차적으로 파래질 거예요. 지금은 녹색 같은데. 오, 그러네. 신기하죠? 신기한데? 저게 산소랑 만나서 저렇게 바뀌는. 이제 한번 헹궈볼까요? 색깔이 아주 곱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매염 과정을 처리하는 것과 처리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 궁금해져서 마소재 러닝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백반 처리를 하고 하나는 백반 처리를 하지 않은 채로 한번 천연 염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염 처리 한 거랑 안 한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독질 씨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에휴, 집에서도 안 하면 손 빨래 돼. 심지어 찬물이라서 손 시려워요. 갑자기 태진 MC님 옆자리가 너무 그리워집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천연 염색의 끝판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몸 다 바쳐 머리카락을 한번 천연 염색을 시도해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너무 궁금해요. 제 머리카락이 마침 탈색한 머리카락이라서 뭔가 머리카락도 염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 진짜? 목에 붓을 담그듯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되지 않았나요? 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나 양파 껍질로도 천연 염색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우, 예뻐. 아까 이거 화면에서 봤던 것들이죠? 네네, 맞습니다. 야, 이거는 근데 진짜로 파는 거 같아요. 매대에서 그냥 핑크 색깔 폴라티. 재질의 변화는 없죠? 네, 재질의 변화는 없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네. 백반 처리를 한 그 런닝. 근데 왜 이게 얼룩이 졌지? 누가 밟았는데? 이게 제가 빨래를 열심히 해가지고 살짝 이 부분만 빨래 비누를 했더니 네, 좀 색깔이 빠졌어. 요 바지는 뭐예요? 이 바지는 이제 우와 대박이다. 단방으로 염색한 건데 나 이 바지 입은 사람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에서 봤어. 이런 할아버지가 이런 거 입고 다니시는데 이게 치자로 염색한 노란색. 치자. 네, 예쁘다. 그리고 이게 그 소목으로 염색한 빨간색인데 우와. 이게 좀 이 바지 소재가 좀 염색이 잘 안 되는 거라 가지고 약간 자주색으로 좀 변했어요. 그게 더 예쁘다. 어떤 제가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신 추천을 거예요? 추천을 좀 해드릴 네. 오케이. 약간 런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가 된 거잖아요. 디자이너. 우리 모델분들한테 이제 입히고 런웨이를 좀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니시죠? 우리 모델들이 옷 갈아입고 올게요. 예. 여기 잠깐 계세요, 선생님들. 네. 와. 기대된다. 야, 이거 어떻게 입어야 되냐? 모델들 나와주세요. 나 완전 멋있어. 잘 어울린다. 근데 진짜 뭔가 뭔가 세바토스 같아. 이상해. 아, 쑥스럽다. 웃겨, 맞네. 약간 쇠고기로 만든. 런웨이처럼 걸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팔이 너무 불편합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파주 패션 위크. 자, 기대되는. 파주 패션 위크. 자, 기대되는. 아, 훌륭해. 훌륭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옷을 너무 잘 살려주는데? 자, 앙드리기 포즈 가야죠. 다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아우, 나 못 본 걸로 할래. 아우, 나 못 본 걸로 할래. 우리 앙드리기 해야지. 앙드리기 괜히 하고 싶은 거. 야, 진짜 촌스러워, 지금 바지. 대박 촌스러워. 제 바지시다. 나는, 나 이 옷 줄 수 있어요? 아유,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죠? 나 괜찮은데? 깔맞춤 하신 것 같아. 옆에서 보면. 야, 나 노란 바지 좋아해. 여기 셋은 그 달려라 하니의 개주 선수들 같아요. 자,
저희들의 패션쇼 귀엽게 봐주셨길 바라겠고 천연 염색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패션을 선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설명해준 도읍지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예.